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미르플라의 라이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가지고 오랜만에 또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서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또 드리게 됐어요. 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안 한 게 있죠. 바로 역시나 미르플라의 또 이것도 얼마 전에 올라온 곡인 코야,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르플라와 카프리스가 함께한 곡이고,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이 곡이 무슨 내용인지를 대충 이해했어요. 저는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미르플라가 이 곡에서 이스라엘을 디즈한 곡이기도 하죠. 디즈한 데에는 저도 이거를 조금 알아보니까 두 가지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종교와 정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채널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냥 제 3자예요. 그리고 저는 종교가 없어.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카톨릭교를 이제 믿으시긴 하지만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코멘트, 종교적인 코멘트 이런 것도 절대 하지 않고, 이 곡을 단지 음악으로서만 저는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힙합 팬으로서, 미르플라의 랩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미르플라와 카프리스의 코약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주제가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지 조회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카프리스는 벌스가 무슨 오토튠 쓰는 릴웨인 같네. 목소리. 주제 때문에 그런지 목소리가 더 근엄하게 느껴지네. 참 보면 미르플라 목소리는 래퍼로서는 최고의 무기예요. 이만한 무기가 없지, 그쵸? 대충 이해가 가니까 가사의 내용이. 아, 이거 진짜 그래서 그런지 좀 플로우나 이런 것들도 라이라에서 제가 듣던 것보다는 좀 더 거친 것 같아. 와, 타이트하다. 아니, 비트는 되게 신나는데 주제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좀 그게 특이한 것 같아. 와, 잘 들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얘기가 잘못하면은 서로 약간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정치 이념도 마찬가지고 좀 요즘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뭐 무슬림이나 이런 종교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저는 뭔가 그냥 해외에서 일어나는 뉴스들 있잖아, 그냥 그런 걸로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좀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 깔린 상태에서 미루플라이의 랩은 좀 더 무거운 것 같아. 묵직하고 비트는 되게 신나지만 비트는 되게 좀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들이 많은데 미루플라는 무게감 있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뭐 여러가지 펀치라인들도 저는 순간순간 보였어요. 왜냐하면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한 것도 있고 구글 번역을 통해서 가사 해석을 해본 것도 있고 알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는 뭐 미루플라이의 어떤 랩에 대해서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코멘트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 곡을 통해서 저는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있다면 어떤 래퍼의 음악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되고 힙합이 다시 좀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서 좀 이렇게 붐업되게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게 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